저에게는 사랑하는 남자친구 민뚜가 있습니다. 우리 민뚜는 많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 모습이 바뀌기 때문이죠. 과연 오늘 데이트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날지. 어디야? 나 다 왔어. 나도 다 왔어. 어디? 찾아봐. 아, 장난치지 말고. 어디라고? 찾아보라고. 골목? 어디 골목? 아, 어딘데? 아, 장난치지 말고. 이거 제일 틀리. 미안, 난 그냥 장난친 건데. 내가 이런 장난 좀 치지 말라 그랬지. 그게 내 작은 바램이라고. 나라야, 너가 말하는 바램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의 잘못된 말로 써 색이 변화될 뜻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내 작은 바람이야 라고 표현해 줄래? 그래, 지금 내가 널 뒤지게 펴고 싶은 게 내 바람이야.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어. 이거지? 틀리. 진짜. 근데 나라야, 너가 말하는 뒤지다라는 말이 무엇을 찾으려고 샅샅이 들추다라는 표현인지 아니면 날 죽기를 희망하는 죽다를 속되게 표현한 말 돼지다를 표현한 건지, 하지만 이것 또한 저속한 표현이니 내일부터 아침 인사는 영상통화가 아닌 하늘을 보면 손을 흔들고 싶어, 혹은 너로 인해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을 먹어도 될까라고 표현해 줄래? 내가 이런 말장난 그만하라 그랬지. 내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어디 존만아? 존만아? 라라야, 너가 말하는 존만아라는 말이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을 넘는다의 뜻의 존만아인지 아니면 내 이름 성기를 속되게 표현한 말 존만아? 아유, 존만... 이 표현한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 줄래? 아유, 됐어, 진짜. 나라야! 나라야! 나라야. 뭐? 미안하다고? 이거지? 틀리. 밥 풀어. 뭐야? 사랑하는 라라에게. 사로리 사로리 같다 청산에 얄리얄리야 라쇼 얄리얄리야 라쇼. 아이 진짜. 야! 아, 난 그냥 재밌게 해주려고. 아, 짱이야 진짜. 라라야. 칼카나마 아라철리. 벌써 바뀌었어? 왜 그래? 란타늄. 란타늄. 뭐야, 란타늄은 또 뭐야? 란타늄은 원자번호 57번으로 원소 기호로는 LA. 너가 라라니까 란타늄, 란타늄 이렇게 불렀지. 아, 뭐야,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아, 심장 떨어질 뻔했네. 아. 심장이 떨어지면 넌 호흡곤란으로 곧 죽게 돼. 아, 진짜 그만해. 심장은 우리 가슴 안에 위치해 있으며 가르막 위, 허파 사이,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지. 아, 진짜 그만해라. 어? 란타늄 왜 그래? 란타늄. 아, 뭐야, 왜 갑자기 스킨십을 하고 그래? 스킨십을 하면 너의 뇌하 수체에서 옥시토친이랑 호르몬이 분비돼 저항반응을 일으켜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너 오늘 맞을 각이다. 그 각이 몇 도인지 구하시오. 진짜 가짜. 마라야, 네가 좋아하는 케이크 먹자. 됐나? 우와. 아, 뭐 보자. 아, 참. 그럼 이렇게 4등분으로 자를게. 잠깐! 란타늄, 케이크 그렇게 자르게 되면 잘린 빵의 단면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맛이 없게 되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커팅날처럼 일자로 자른 다음 이렇게 남은 케이크를 이렇게 단면으로 합치면 오랫동안 신선한 케이크를 먹을 수가 있지. 내가 이걸 남길 것 같아? 너는 그렇게 아직도 나를 몰라? 진짜 속상해. 어? 란타늄! 란타늄! 원자번호 57번 란타늄 미안해. 민트야! 돌아왔어! 반세! 어? 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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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로리 사로리랍다 얄리얄리얄라쇼. 죄송해요. 죄송해요.